안녕하세요, 슈크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베트남 다낭에 와 있습니다. 예, 베트남 현지에서 만나는 실쿤의 해외여행의 어드벤처. 일단 이곳 다낭에서는 각종 스팟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 및 현지 음식 먹방을 해볼 예정인데요. 그 등불의 도시 호이안, 그리고 후예를 방문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과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쿠니의 색다르고 신나고 즐겁고 익스트림한 시쿠니의 베트남 여행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준비 좀 했어? 뭔 준비? 형이 준비한다며. 베트남 준비. 형이 준비한다고 했잖아.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또 장난치네 이거. 아, 뭔 소리야? 형이 일주일 전에 준비한다고 나보고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뭔 소리야? 나 준비한 거 없는데? 진짜 준비 안 했어? 어. 준비했어. 아이씨. 야, 씨, 너 데리고 다니려면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씨, 불안해가지고. 뭔 소리야. 내가 형보다 여행 경력이 몇 년인데. 야, 여행 아마추어. 씨, 지난번 일본에서. 야, 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길이 없어? 에이씨. 아, 이거는. 네, 스마트폰이 어리버리 하더라고. 아, 준비 뭐 했는데? 너 베트남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냐? 동남아. 씨, 알긴 하네. 그럴듯한 걸 좀 준비해보라고. 너 그러면은 베트남이 몇 도인 줄 알아? 34도. 34도? 어. 한 새벽에 34도 되겠다. 한낮에는 38도. 게다가 습하면 44도래, 체감온도. 44도? 어. 체감온도 뭐. 아마 더운 거는 뭐 걱정 안 해. 근데 왜 안 가? 응? 어, 가야지. 가자. 아까부터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좀. 얼었어, 얼었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내 몸은 지금 시베리아다, 지금. 알아가지고. 아, 가자. 아, 별일 있겠냐? 아, 그냥 가는 거지. 38도면은 카메라 막 부정하지 않아? 44도. 야, 이씨, 이 더위에 장비 망가지면 거기는 뭐 방송국 없고, 이씨, 카메라 없냐? 장비는 걱정 안 해야 돼. 그래, 시원하지. 별일 있겠냐? 응, 에어컨 빵빵. 그냥 가는 겨. 가는 거야. 어, Let's go! Let's go! Let's go!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베트남에서 첫날 촬영분이 다 날아간 거죠. 거기에 핀 마이크, 샷건 마이크까지 한 번에 고장이 나면서 완전 멘탈이 나갔죠. 다 접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첫날 영상 중에 살아있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핑크 성당 주변에 있는 로컬 식당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서 이번 베트남 영상에서는 좀 생뚱맞긴 하지만 첫날 저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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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one, one. 지금 콜라 하나, 맥주 하나, 메뉴 4개 시켰거든? 근데 한국 돈으로 만 원이 안 남아. 9,500원이 다 해서. 대박이야. 보수 빼달라는 말은 일본 안 했어. 보수 빼달라는 말. 뭐였는지 기억나? 보수 빼주세요, 베트남어로. 공쪼 라우텀 그거 이거. 공쪼 라우텀. 신짜오. 응? 아닌데? 신짜오는 안녕하세요인데? 잠깐만. 아씨. 공쪼 라우텀 맞을걸? 위생 상태를 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저랑 젓가락을 놓은 걸 보고 너무 더러워서 못 썼다 그랬거든. 괜찮은데? 깨끗한데? 깨끗해. 나무 젓가락 일부러 싸왔는데. 오, 쉣. 오, 옥스. 싫어? 대박. 근데 이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 식당에서 닦아도 이렇게 나올걸? 솔직히 말하면 계속 닦아도 계속 나와. 여기도 에어컨은 없다. 선풍에 거의 무슬모야, 무슬모. 좋아. 아이. 나도 좀 세자고. 한또 네, 여기도 그래도 나름 와이파이가 있다. 야. 있을 건 다 있네.
맛있어요. 굿데스. 맛있어. 야, 현지 음식 맛있다.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계속 먹어준다. 입을 쳐서 배불렀었는데 방금 아 진짜 배고팠으면 싹싹 배고먹고 하나 더 시켰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톤이 비슷하니까 김치 생각이 나. 이게 좀 한국인이다. 또잇! 아, 나 좋아, 뜨거워. 네,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로컬 음식점 특유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반 영상이 날아가서 다소 뒤죽박죽 정신이 없긴 했지만 영상이 날아간 만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소 실망하셨더라도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Gone short.